없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가 온전히 해방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울증의 가면 스마일 마스크를 벗어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진료실에 한 모녀간에 찾아왔어요. 그 딸은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고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어머니가 몹시 걱정스러운 그러한 눈초리로 저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정말 딸 때문에 보통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가 소화가 전혀 안 되고 변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이 되어서 금방 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 속에서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그러한 상황이 참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의 손을 이렇게 딱 내보이면서 손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선이 이 너무 짧아서 이게 곧 죽을 그런 운명이 아닌가. 이 맨날 손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또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눌림 속에서 아이가 그냥 사색이 되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 영적인 문제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또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울증의 아주 전형적인 한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우울증이란 말이 영어로는 depression이잖아요. 그래서 그 depression이라는 그 말의 그 어원이 라틴어의 depressio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depressio라는 그 단어는 내리누른다, 이렇게 가라앉는다, 이러한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분이 가라앉은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어떠한 좋다 나쁘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느낌 자체가 감정 자체가 약한 거예요. 소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좀 이렇게 이 표정이 별로 없어요. 이 감성이 이게 쫙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상실될 뿐만이 아니라 좌절감과 함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분이 가라앉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신병적인 그러한 상태로 또한 나타난다고 정신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우울증 중에서도 노이로제의 같은 그러한 뉴로시스라고 하는데 신경증을 일으키는 우울증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증적인 우울증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매사에 불안해요. 그래서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금방 무슨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런 정서적인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강박 증상적인 우울증이 또 있어요. 그러한 우울증에 걸리면은 모든 일에 이러한 그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이 메모까지 써주면서 말이에요. 이 약을 들때 식후에 바로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메모를 들고 갔는데 단 5분 있다가 또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 맞습니까? 확인을 또 받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또 믿지를 못해서 뭐 한참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러한 그 강박증적인 우울증,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의 일종이에요. 또한 소위 말하는 히포콘드리아 우울증이라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매사를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도가 어떤가, 내 행동이 지금 어떤가, 혹시 실수하지 않나, 혹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러한 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감정이 낮아지고, 또 모든 표정과 모든 의기소침한 매사에 어떤 일을 추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또한 우울증에 있어서도 편집증적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증적인 우울증.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 진료하다가 보면은 있습니다. 어떤 심지어는 그 목회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인데도 계속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지금도 지금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자기를 계속 추적해서 따라다닌다는 그러한 추적 망상. 사실 이것도 하나의 편집증적인 우울증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면적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생체 기관의 고통, 뭐 위통이 있다, 가슴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우울한 기분이 그 육체의 어떠한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정신 신체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다행히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겉으로는 참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질환은 회복이 되면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이게 낫는 병이 또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세로토닌 이 행복 호르몬인데 그 행복 호르몬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또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우리의 뇌에서 많이 생성이 되고 또 분비가 되고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우울증 치료제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치료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우울증의 그 근원을 보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면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회개한 죄를 또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러한 그 눌림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러한 사고가 잠깐 나는 것도 내가 범죄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잠깐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또한 이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고백하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게 되면은 그 죄짐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 중에서도 심각한 그러한 치유되지 못하는 우울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참그 여가수 한 사람이 자살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성격이 아주 털털하고 비교적 외향적이고 또 웃기도 잘하고 또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참그 주위에 있는 친지들뿐만이 아니라 팬들도 얼마나 참 놀라운 그 결과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족들과의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녀가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표정이 항상 화기애애하고 미소를 잘 지었지만은 속으로는 우울증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감정 그 노동자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이 전화로 접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건 기쁜 목소리를 가지고 또 좋은 목소리로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외판원이라든지 또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런 그 판매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미소를 짓도록 가르치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또 직원들을 그러한 그 미소 교육을 통해서 항상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한 그 고객 중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웃는 모습 심지어는 뭐이이 입꼬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눈꼬리도 올리는 그러한 연습을 표정 관리 연습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우리의 몸은 웃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서 우리의 감정 뇌인 번영계가 자율신경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고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괴리감, 그러한 갈등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치유되지 못하는 우울감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떠한 분노의 감정,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외부로 발산되지 못할 때에 자기 내면의 감정의 화살을 꽂아서 이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로 참 끝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그 계속되는 감정의 침몰,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이 스마일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정이 생길 때 우선 첫째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감정이 내게 생겼나? 어떠한 문제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한 그 이유가 내 자신에 있으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연관된 타인이 내게 이러한 참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것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냥 이제는 빚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감정이 정화가 된다. 이게 쌓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자꾸 웃고 말이에요. 겉으로만 화해한 척하고 겉으로만 그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만 한다고 하면은 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과 내 몸에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우울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되,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이웃에게 직접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화를 낸다고 해서 그냥 급히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또한 뭐 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풀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더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또 다시 보복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 보복 당했으니 다시 나도 더큰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관계가 얼마나 더 어렵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들에게 풀 것이 아니라 또 애꿎게 집에 가서 뭐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냥 못된 그러한 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러한 정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때로는 그냥 애꿎은 짐승에게 반려동물을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냥 막 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토하라 그랬어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 또 좌절과 죄책감이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것을 물꼬를 터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부터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첫 번째 단계의 치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 이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웃고 겉으로 우리의 표정 관리를 하는 것,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 감정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마일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다면은 그 감정의 문제, 이 문제는 바로 나를 향하여 꽂히는 화살로 결국은 내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내 몸이 상하고 여러 가지 그 신체, 정신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히게 돼요. 불면증이 일어나게 되죠. 기능성 소화불량증 생기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돼요. 또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서 류마티스 질환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갑상선 질환들, 소위 말하는 하시모토라 그 병이라고 하는 그 갑상선염들,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생겨서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분노와 좌절과 이러한 낙심과 미움의 감정들이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신신체증, 소위 말하는 시민성 질환으로 인하여서 몸으로 그것을 보상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토쳐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마치 그 주전자 속에 있는 물을 갖다 다 부어버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적인 총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용서의 마음, 바로 마음이 비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에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막 나가고 있는데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유원준 군이 나오는데 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베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그를 향하여 총을 난사해서 그만 숨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꿈 많은 청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고국에서 참으로 가족들이 오고 그래서 이 장례식에 말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방송들이 지금 그 추모 예배 광경을 방영하고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례 예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유원준 군의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 대표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 마지막에 모든 미국인들이 그냥 전율을 일으킬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동생을 죽인 베냐민 스미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동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범죄자를 향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그 TV를 시청하고 있던 미국인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 자기의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우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아홉 가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용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했을 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한 마음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토쳐내야 돼요. 이것이 첫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스크를 우리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마스크, 스마일 마스크.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주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을 여과 없이 수용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참 낙심과 좌절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우울증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여서 자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참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는 내관과 같은 다이거든. 미움의 생각은 파괴적인 감정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고 급격히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가 막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활성산소의 분비로 말미암아 혈관들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침투하도록 수용하기 때문에 많은 몸과 마음이 정말 파멸의 길로, 질병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생각, 정말 용서와 수용하는 생각, 이러한 그 생각은 창조적인 감정을 자아내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게 하고 면역기능과 혈액순환, 그야말로 엔도르핀, 이러한 세로토닌, 이러한 여러가지 그 우리의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하게 하는 그러한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어서 결국은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만큼, 그 사건이 내게 얼마만큼 큰 사건이냐 아니면 작은 사건이냐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크게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를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주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인 우울증을 치료하는 또 이것이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된 생각, 미혹된 생각, 낙심과 좌절의 생각, 또 고통스러운 것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을 거부하고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물리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우리의 마음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의 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좌절의 생각 또한 미워하는 생각 어떠한 유혹적인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마치 말씀의 화형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모든 생각을 분별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다 파헤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사랑의 마음으로,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를 우리가 다 붙이고, 또한 우리의 머리에는 뭐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배로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한 이런 것들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이러한 것이 두 번째로 참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평안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지나가던 새가 말이에요. 아이 그냥 변을 그냥 쏘고 지나간다 이거야. 누구? 아 그거 어떨 때는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분 나쁜 마음과 그냥 어이 오늘 그냥 잡쳤네 하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 제어하는 사람,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 모든 생각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검은 외부로 향하여 우리가 말씀의 검도 두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내 마음을 주관하고 지키는 그 말씀의 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마치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 새로운 백신을 말이죠.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그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수시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 컴퓨터 바이러스들을 실시간으로 그걸 방어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는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그러한 그 바이러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최상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어떠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에 가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고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fear, 두려움.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또 사업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세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실 두려움과 염려가 외로움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문제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의 정신질환들이 외로움 때문에 왔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신과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우울증이 자주 생기는 그 비율이 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비중이 매우 크다 이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산병원의 가정의학연구소에서 혼자 사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는 젊은이와 또한 홀로 방을 얻어서 사는 젊은이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신적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더라. 혼자 살게 되니까. 근데 그게 가족과 함께 사는 남성에 비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 위험도가 2.7배나 높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크게 높습니까? 이 자살할 확률이 혼자 사는 남자인 경우에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그 자살률이 그렇게 참 남자에 비해서는 높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가족과 사는 젊은 처녀들이나 아니면 따로 혼자 사는 처녀들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이. 그왜 그런지는 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이 자살률은 차이가 없지만은, 흡연이나 음주에 그러한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여성들인 경우에. 그래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 유명하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천재라고 환호하고 하지만은 자기는 외롭다 이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를 떠나게, 우리 가족들도 다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제두 딸이 있지만은 때가 되니까 다 떠나더래. 시집 가서 떠나고 유학 가서 떠나고. 그래서 그 상실감이라는 게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예. 사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왔기 때문에 떠날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정한 친구,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는 나를 버리지 않는 분, 어머니도 심지어는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섬기고, 응?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사람을 붙들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큰 외로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말이에요.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참으로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라는 394장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홀로 외국에 오랜 동안 있으면서 이 찬송을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찬송만큼 내게 힘을 주는 찬송이 없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사람의 영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응?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능히 견디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한마디가 저의 삶 속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오직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돼요. 마치 그냥 끈으로 동여매듯이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서도 외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본과 동시에 그때부터 외로움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감정을 숨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스크도 써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의사 되신 주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이지 말아야 내 자신을. 나는 괜찮아. 별로 문제가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별 이상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1분도 살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될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 언약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우리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